강남구가 지난 14일 오후 2시 강남구청 본관 1층에서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강남 복지기준선 시민공감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. 공청회는 강남구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 소득, 주거, 돌봄, 건강, 교육 5개 분과 복지사업에 관한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했는데요. 본격적인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 해금 공연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킨 다음 왜 강남 복지기준선인가, 강남구민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, 열린 토론회, 질의응답 순으로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. 한편 구는 실무 종사자를 비롯한 시민활동가, 의사, 공무원, 교수 등 34명으로 구성된 강남 복지 거버넌스를 출범시켰으며 강남 복지기준선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. 최저복지가 아닌 강남의 품격에 맞는 복지기준선을 마련해 강남만의 차별화된 최적복지를 실현하고 구민과 함께 포용복지도시 강남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. 많은 분들이 오셔서